한 주간 언론에 보도된 우리 지역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터치 언론 브리핑 시간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대전 세종 광역철도에 대한 관심이 완공 시기와 노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디트뉴스 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이희택 기자는 세종시는 지난해 아주대 용역팀을 통해 반성역에서 KTX 세종역, 세종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나성역, 정부 세종청사역 노선안을 제시했고, 2029년을 완공 목표로 설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추가로 반영된 정부 세종청사역, 조치원역, 오송역, 청주공항역 노선과 목표 시기는 앞으로 잡아나가야 할 숙제라며, 지방비 30%를 부담해야 하는 거대 사업인 만큼 단계적 접근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대전 세종 광역철도가 우선 연결되면 대전 청사부터 세종청사 35분, 반성역에서 정부 세종청사 15분 등 눈에 띄는 대중교통 편익 향상이 기대됩니다. 벌써부터 지정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세종 대전 도로 교통난 해소에도 보탬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시가 이를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뒷받침할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중부메일 문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기존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 기업과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8차 건립사업에 최종 선정돼 배방읍 장제리 679번지 일원에 국비 16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아산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시가 쌍용동에 위치한 쌍용공원에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예산 3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볼거리와 꽃이 함께하는 머물고 싶은 정원형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중부메일 송문용 기자가 전했습니다. 쌍용공원에는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블루엔젤 등 교목 36株, 남천 등 관목 4,070株, 기린초 등 초화류 9,960본을 식재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산책로 진입부에 동그란 원형 모양의 경관 조명을 설치해 빛이 있는 빛정원,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억새류 글라스 정원, 겨울에도 열매 수영 등으로 다양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윈터 정원과 암석원 및 장미 터널 등 다양한 테마 공원을 조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진동 선별진료소 이전 입지가 논란 끝에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보람동 시청 앞 광장으로 변경됐다고 디트뉴스 24 이희택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선별진료소는 워낙 민감한 코로나19 현안이다 보니 조심스런 접근을 해왔으나 결국 도담동 주민들과 싱싱장터 납품 농가들의 반발에 부딪혔다며 주민들은 코로나19 확산, 농민들은 장터 매출 감소 우려를 각각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78면에 가까운 넓은 주차장과 BRT 내부 중심도로 접근성은 강점으로 꼽혔으나 님비 현상에 발목을 잡혔다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나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반대하는 상황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습니다.